안녕하세요. 김포FC 감독 고정훈입니다. 첫째는 김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열화 같은 김포 팬덤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또 골든크루 서포터스들의 어떤 그런 힘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세 번째는 시에서의 인프라 구축,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시설들을 지금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이 우리 선수들한테는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전부죠.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, 물론 대학교 뭐 고등학교 축구 인생도 있지만, 프로에서의 또 적토마라는 어떤 닉네임, 또 대표선수 그 10년 동안 하면서 축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오히려 지금 김포에서의 4년 감독 생활이 훨씬 더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, 결과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만족을 가지고 감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최종적인 어떤 그런 목표는 작년에 저희들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도 올라갔었고,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는 가야 우리 시민들이나 또 골든크루한테 만족할 수 있는 성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마지막은 제가 부임하면서 약속드렸던, 작년에 우리가 강원하고 2대1로 지면서 또 우리 어린 팬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을 때, 아, 이건 나한테는 숙명이구나, 1위로 1부리그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기 때문에, 어쨌든 김포에서 제가 1부리그까지 올려놓고 하는 게 제 마지막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서포터스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김포FC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, 그러면 우리 선수들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런 힘을 얻어서 1부리그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